전국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만 명의 청년들이 함께한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일터 사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비즈니스 선교의 현주소를 짚어봅니다. 목회자 성범죄와 세습, 재정 비리 등 대형 교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대형 교회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로 알려진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가 10여 년 만에 한국을 찾아 한국 교회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만 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오현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CCM 가수들의 찬양, 댄스팀의 워십, 콰이어의 율동까지 찬양으로 하나 되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축제,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13번째로 열린 이번 페스티벌은 하나님을 찬양하란 주제로 참석한 청년들이 온전히 찬양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회장 이영훈 목사는 참석한 청년들에게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영상을 통해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국이 처음 시작한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은 교회로 확대돼 초교파로 진행됩니다. 전국의 기독 청년들이 연합해 특별한 시간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특히 대외준비위원장 이장균 목사와 캠인터내셔널 임은미 목사의 토크쇼 메시지는 기독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성경적인 내용을 재치있게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뭐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좋은 그 돈 많이 주는 그런 회사에만 있나? 그렇지 않잖아, 그죠? 중소기업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먼저는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주최 측은 사전에 청년들의 신앙과 재정, 결혼 등 다양한 질문을 받아 조언하는 시간으로 꾸몄습니다. 실제 교회에 출석하는 크리스천 청년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청년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평소 예배와는 다르게 토크쇼처럼 Q&A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어서 색달랐고 좀 더 집중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좀 많이 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와보니까 더 막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주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함께한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은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색다른 예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 믿지 않는 청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는 현지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점에서 해외 선교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노하우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비즈니스 선교가 당면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약자를 따 뱀이라고도 불리는 비즈니스 선교는 한국에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11년째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뱀 운동은 사업가들이 선교사에게 현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비즈니스와 타 문화권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뱀을 이어나간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비즈니스를 아는 사람은 필드를 모르고 필드를 아는 사람은 비즈니스를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뱀 자체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 모아놔서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부터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별로 안 나왔어. 그것 때문에 회의적인 이유가 많이 생긴 거예요.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해 교회를 개척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풀어나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비즈니스가 안정이 되고 거기에서 재정이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고 이제 그러는 공식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은 이런 법률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교사들을 사업가로 만들기보단 비즈니스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타 문화권에 나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우자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가 국내외 선교지에서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비롯해 전문성과 영성을 갖춘 인력을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세습과 목회자 성범죄, 재정 비리에 이르기까지 대형교회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혜인 기자입니다. 세습, 목회자 횡령, 무리한 성전 건축 등 대형교회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자정 능력을 잃었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발표회를 열고 대형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루터대학교 이말태 석좌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주의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가 사회의 경제적 호황시대와 맞물려 성장하게 되면서 목회자들이 교인의 수와 교회의 부를 복의 기준으로 삼게 됐던 겁니다. 시골교회 목사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겨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부를 가난한 교회와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 교회 성장을 하나님의 부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말태 교수는 성장주의를 따르는 일부 대형교회에선 무차별적인 세례와 입교를 허락한다며 신앙적인 검증 없이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손봉호 석좌 교수는 대형교회의 관료제화와 목회자 세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손 교수는 관료화된 교회에선 인간적인 교제와 목양이 사라지거나 외로운 군중이 늘어나기 쉬우며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에서 세습을 통한 재산의 사유화는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교회는 작은교회로 분립하거나 대형교회로 남으면서 선교와 희생, 봉사에 앞장서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들은 교회가 무차별적인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나눔과 헌신, 희생의 정신을 실천할 때 대형교회를 둘러싼 지금의 비판이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C.S. 루이스의 뒤를 잇는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두 번째 방문인데요. 오늘날 교회 위기의 해답을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꼽히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기리는 제7회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았던 18세기가 오늘의 상황과 많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신앙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시대란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핵심을 삼위일체에 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로 인해 변화와 부흥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맥그라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That Edwards offers us an important resource as we continue to reflect on the biblical foundations of the doctrine of the Trinity, in which the doctrine of the Trinity has been reaffirmed along with its implications for divine action and presence within the world. Christianity has always known and affirmed God as one who acts within the world. 맥그라스 교수는 오늘날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수성가 사상이 팽배해 있다며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에드워즈는 죄와 회개, 회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은 전혀 다르단 겁니다. God is not impressed by human achievements. He does not take them into account in his verdict of justification. God judges the believer to be righteous not on account of the believer's achievements, but on account of what Christ achieved on the cross. 기독교 변증가인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내며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맥그라스 교수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해야 할 건 믿음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이라며 기독교 신앙이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서울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은평의 마을이 설립 58주년을 맞았습니다. 노숙인 요양시설인 은평의 마을은 지난 1961년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14만여 명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구세군은 기독교 기관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운영을 맡았는데요. 현재 750여 명의 남성 노숙인들이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58주년 기념 행사에선 표창장 시상식도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수 생활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상을 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은평의 마을 홍봉식 원장은 구세군을 통해 새롭게 출발한 은평의 마을이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구TV 부울경본부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학교 기도 불시운동연합이 부울경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집회 더 웨이브를 개최했습니다. 더 웨이브는 부울경 지역 100여 곳이 넘는 학교에서 매주 진행 중인 집회인데요.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며 부흥의 바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곽상학 목사는 아무리 시설이 좋은 학교여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하나님을 학교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바로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 학생,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웨이브를 통해 지역의 모든 학교에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과 소명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는 6일 진행하는 전국 크리스천 청년 부흥 대성회 2019 더 홀리스피릿 페스티벌 개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축제는 찬양과 경배, 말씀과 기도로 풍성하게 채워집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위임 목사와 이장균 수석부 목사, 캠 대학선교회 국제 디렉터 임은미 목사 등이 말씀을 전하며 헤리티지와 메스콰이어, PK 워십 등의 찬양 공연이 이어질 계획입니다. 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 프레이즈모 퍼포먼스를 펼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많은 청년들이 더 홀리스피릿 페스티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겁니다. 더 홀리스피릿 페스티벌은 2006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았는데요. 기독 청년들에겐 영적 재부흥의 계기가, 비기독 청년들에겐 복음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내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럼을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고전으로 알려진 철로 역정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유창선 기자와 진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절벽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출산을 통한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포럼을 열고 교계와 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3차 기본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어 참석자들은
한국 교회를 비롯한 사회가 저출산 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홍식 원장은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며 청년 고용과 주거가 확보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에선 생명 존중 운동과 가치관 정립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고 교회를 보육센터로 활용하는 등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저출산 극복 사례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IBA 서울 컨퍼런스 2019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양천구 한사랑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뱀 변혁을 이끄는 힘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마치투넥 뱀 글로벌 공동의장이 주강사로 나서 총체적 선교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튜넥 의장은 선교로서의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뱀은 하나님의 보다 더 위대한 영광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비즈니스로 사회와 경제, 영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미 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일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른바 뱀어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행사 도중에는 엑스포와 북페어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송동호 IBA 사무총장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선교 제한 국가가 180개로 늘어났지만 비즈니스는 가능하다며 가난과 실업, 질병 등 사회 모든 문제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총체적인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재탄생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은 천국 도시에 관한 책을 발견한 주인공 크리스천이 책을 통해 죄와 심판에 대해 자각하게 되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 도시를 향해 떠나는 험난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화와 뮤지컬, 실사 영화 등 여러 장르로 제작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지만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에선 주영훈, 김효진, 성대현 등 기동 연예인들이 더빙으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오는 13일 전국 극장가에서 동시에 개봉됩니다. 올 초 문을 연 안산 에이블대학이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도권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대학이 설립된 건 안산대가 처음인 만큼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신입생 모집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전형 방법은 수리와 어문시험, 면접으로 나뉩니다. 교육과정은 3년으로 실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2년 동안 교양과 전공 과목을 배운 뒤 3학년이 되면 실제 현장에서 인턴십 과정도 거칩니다. 취업이 안 된 학생을 위해 전공 심화 과정도 마련했습니다. 안산대학교 안규철 총장은 모든 교육 과정을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현장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진은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은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총여전도회가 주관한 이번 바자회에서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의류, 잡화가 판매됐습니다. 바자회 마지막 날에는 난타와 사물놀이, 길놀이 등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김한배 담임 목사는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을 통해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총여전도회 회장 최장숙 권사는 바자회를 통해 모아진 수익금은 이웃사랑 나눔에 사용할 것이라며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마을 청년들이 이틀간 무력 충돌을 빚어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충돌로 주택 87채도 불에 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마을의 청년들이 오토바이 행렬을 만들어 다른 마을을 지나자 이에 항의하면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인내 당국은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해 두 마을에 경찰과 군인 300여 명을 배치하고 경계 단계를 높이는 한편 양측의 화해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 중 34번째입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비닐봉지를 생산하다 적발 시 최대 40만 달러,
우리 돈 4억 7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비닐봉지가 자연 상태에서 썩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며 이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민과 입국 심사를 강화합니다. 이달부터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최근 5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매년 유학과 출장, 휴가 등의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약 1,400만 명의 여행객과 71만 명의 미국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 측은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 요소는 국가안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여성에게 하이힐을 신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이 전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명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성인 잡지 모델이자 작가인 이시카와 유미로 약 4개월간 진행된 온라인 서명운동엔 18,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시카와 씨는 장시간 신으면 발과 허리가 아픈 하이힐과 펌프스를 여성이 지켜야 하는 매너란 이유로 강제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